아이고, 잘 주무셨어요? 야, 무슨 사람들이 말이야. 나 네. 저녁 때니까 그렇게 일찍 자라는 거 진짜. 무슨 9시, 10시 되니까 자겠다고 탁 설쳐가지고. 이거 뭔지 어? 알아요? 뭐야 이거? 이거? 이야. 여수 잡아온 문어. 야, 직접 잡은 문어네. 이것은 이제 여수 문어가 아니고 여수 사도. 사도? 어제 말했잖아. 10경에서 탈락한 사도. 어. 사도 문어요. 네. 이거, 그, 한 두세 마리씩 있더라고, 문어가. 아니, 무슨 뭐, 새벽 6시 10분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참. 기가 차네, 기가 차. 동생은 몇 시에 잤어요? 아, 저는 일찍 잤습니다. 나도 똑같네. 이 동생은 네. 9시, 10시 되면 제대로 잠을 자는 사람이다. 나 똑같잖아. 사람들이야. 우리 조교수 몇 시 잤어요? 나 어제 몇 시 됐는데, 아, 몇 시 잤냐고 물어보네. 네. 환장하네. 3시 반에 잤어, 3시 반에. 뭐 하냐라고. 계속 저 구경하고 이랬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저게 무슨 대교죠, 저게? 조명 어디? 저게 무슨 대교? 거북선 대교. 거북선 대교. 네. 이 거북선 대교가 네. 새벽 1시 되니까 불을 끄더만. 아, 그래? 난 몰랐어. 그러니까 불 꺼진 것까지 다 보고. 어. 그래가지고 내가 천천히 잤는데, 야. 이 문어 크게 썰을까요? 크게 맛있잖아요.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그 다음에 그거 한번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청각 아니에요, 청각. 아, 보여줘봐요, 방송에. 아, 이거 문어, 이거 문어고. 청각? 청각. 그 다음에 이거 뭔가 봐요, 이거. 아침이랑 다 아니, 이거 청각은 어떻게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 청각은 그 식초 있잖아. 식초에 따라 물을 타. 청각은 삶으면 한 5분의 1 줄어들어. 아, 봐봐, 깨도 넣었잖아. 아, 된장 넣고, 그 다음에 양파 넣고, 네, 설탕 조금 넣었어, 내가. 깨 넣고, 한번 봐봐요. 이렇게 많이 들어야지. 맛있어, 청각이. 이야. 여수만에 있는 청정해역의 청각. 이야, 끝내준다, 이거. 이것은 그 사도 앞바다에서 그 자랐어. 사도 앞바다. 사도 앞바다에. 네. 맛있어, 이거. 자주 갑니다. 우리 또 이번 주 또 갈 거예요, 이거.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우리 동생. 이건 그거 같네, 이거. 어디요? 호박잎. 그렇지, 호박잎. 호박잎. 많이 드세요. 네. 또 이거. 사료에서 미역. 아, 미역국. 미역국. 네. 여수 이런 거 좋아요. 청각도 이렇게 동생을 한 번에 먹어야 돼, 이렇게. 같이. 아,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잤어. 청각이 좋아요. 아니, 떡을 먹으라고. 아, 그렇죠.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아,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잠깐, 이거 먹어봤어요? 어제? 맛있죠? 고추도 썰어야지, 고추. 근데, 근데. 아니, 근데. 곧 이거 해가 곧 뜰 모양이야. 곧 뜨냐? 야, 그렇게 이걸 달아오르네. 여기서 좋아. 여기 장군도. 아, 아침부터 덥네. 옛날에 그 전설에 가면 안 봤으니까 장군도 이제 돌산하고 물살이 굉장히 세. 바에. 그래서 야 외계선 여기 올 때 썰물 물이 빠져나갈 때 밧줄을 대가지고 양쪽에서 잡아 당기면은 배가 어떻게 돼요? 아, 뒤집어지지. 까딱하네요. 그렇지, 뒤집어지지. 네. 썰물 때. 물살이 센 게 보이네, 여기 보면. 그래. 물살이 조금 다르네. 옛날에, 저 돌산대교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자살을 막 해요, 힘드니까. 자살하면 물살이 세가지고 어디로 사람이 간 줄을 몰라. 어디로 간다 해서 쫑포. 쫑포. 저기 떠밀려야 되나? 진짜요. 그래서. 아, 그만큼 물살이 세다는 말이네. 저희 친구 오빠가 돌아가셨는데, 아. 어디 떠밀린다는 걸 모르니까, 시신을 찾아야 되나? 돼지 190kg짜리를 빠쳤어, 한 번. 돼지를 빠쳐가지고 어디로 떠밀라고 해서 쫙 쫑포 쪽으로 가. 아, 일부러 빠져버렸네. 빠쳐봤어, 한 번. 그래서 시신이 진짜 거기서 나오더라고. 오. 저 배를 봤대. 그러면 고속에 있잖아요. 이거 이제 저거 이제 뭐 새벽까지 이렇게 가는 거 아까 말한 그 사도까지 봐 사도 백야도 들어갔어 아, 백야도 사도 낭도 예 네. 아까는 또 저배 말고 많이 있죠 차 이게 차도 차도서 하더라고 우리 동생은 이어서 오늘 느낌 한번 이상해 봐요 아 좋습니다 처음이다면서 네. 아, 이 동네가 뭐, 먹는 데만 집중하고, 진짜 뭐. 그래.
그건 뭐 제가 이런 걸 모르니까. 아니 또 여수 밤바다 그러더니 아유 어제 밤바다 멋지게 하고 지금 좋네. 아침 바다도 엄청 좋네. 뭐 조 교수님이 그 가수 활동 하시니까 가수들도 많이 모시고 여수 이 자리에 오시면 돼.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오면 좋아요. 아, 우리들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네. 맞아요. 오셔라. 전국에 계신 그 가수님들 모든 분들 대중음악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수로 놀러오세요. 아 정말 좋다. 얼굴을 잘 안 보여드려. 이거 뭔지 알아요? 호박잎 쌈 맛있어요. 근데 됐네. 네. 오케이. 밥도 다 하고 아침이라서. 아니 무슨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밥도 다 해버리고 이거 뭐 이거 아침에 혼자서 아침에 일어나면 숙제 다 내 편 입고 그러니까 나는 야 꼰대지 꼰대 늙었잖아. 많이 꼰대네요. 9시 10시에 자고 3시 일어나고 예? 청각 음침 하고 얼마나 좋아해. 아니 네. 평소에도 진짜 네. 아침에 3시 되면 일어나요. 평소에 그래. 이야 우리 저 섬섬 대표님 여기 오셨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실은 이걸 문을 잡았어. 그분이. 그러니까 동생 먹어라 하면 주는 거야. 한번 한 마디 하세요. 섬섬 대표님한테. 그러니까 오기 전에 지금 오기 전에 다 먹어버려야 돼. 빨리 한번 이야기하자. 섬섬 우리 대표님 정말로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 뭐 이렇게 여수 와서 또 아침 지금 아침 시간이 6시 20분입니다. 6시 20분인데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또 밥 먹어보는 거 진짜 큰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부산 오시나 오셔야지. 부산에 정말 한번 오십시오. 부산에 한번 오시면 또 제가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분이 이제 우리 종소방송TV의 총감독 연출. 아 대분이 총감독을 하신대요. 네, 6시 반에 그 TV를 하는데 새벽 5시 가가지고 또 한번 전병타고 불 일어나가지고 오. 정말 고마워하는 분이죠. 여수도 불꽃축제 추진위원장이에요. 여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아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네, 거기보다도 얼굴은 좀 이렇게 날카롭게 안 생겼던 거예요. 네. 근데 마음이지는 아주 착해. 좋아. 그래서 함께 멀리 가자고 한다. 내가 막 직원을 많이 하거든. 여수 시원들도 오르고 그 부산도 오를걸요? 시원들이 도의원들이 공부를 해야 돼. 그럼요. 오징어 먹물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보면은 저번에 보니까 무슨 봉송학당 한것 같아. 거기 우리 저 조박사님 때 그 정치꿈 하면 있었잖아요. 뭘 국회의원 하고 싶었을 때 하지 말아야 돼. 왜요? 나중에 이름 되면은 올 때네. 다음에 우리 정치 그분들 모시고 이해할 때 조박사가 오셔서 봉송학당처럼 일을 하신 분도 있잖아요. 안 돼. 우리 지금 10월 말까지 조국성박사TV에 출연할 사람들 다 차있는데 중간중간 이제 전시장님도 지금 출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안 나. 우리가 못 내죠. 그럼 지금 조국성박사TV에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화요일날 목요일날 지금 한 번도 안 빼고 하고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 이제 오후 6시 30분부터 그렇죠. 네.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그냥 마음대로 화목한 세상. 뻔뻔한 세상. 행복한 세상. 네.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건강해서 서로 돕고 믿는 밝고 명랑한 민주시민사회를 만드는 앞장선다. 그게 바로 슬로건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올 연말 되고 내년 초 되면은 족성이 이거 알잖아. 형님 우리 감이 타고 그럴 때 굉장히 쓴소리 단소리. 사정없이 하면 말도 잘못하면 뭐 난리 나. 그리고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뭐 시원 도연 하실 분들 내가 사정없이 막 내리 깔거야. 네. 그래야지 여수가 백여수들이 정치를 안 하게 돼. 백여수가 뭔지 알아요? 백여수. 그렇지 백여수야 그러잖아요. 여수잖아. 아 백여수. 그런데 이게 뜨거운 물 찬물 있어. 그런데 따뜻하다 머리가 잘못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식으면 바로 그냥 빠져버려.
그러니까 정의 이런 것도 없어. 아, 말만 나누고. 그렇지. 오케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조졌다 안 좋았다는데 공정 정의 이런 게 사라지면 안 돼. 부산도 그러잖아, 정치인들. 부산시장 문제 있었죠? 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유성 경수행 문제. 서울시장 문제 있었죠? 네. 또 내년에 대선 아닙니까? 대선. 대선 문제가 있어, 이것도. 그 당 있어요, 당. 당. 네. 나랑 똑같잖아, 무당이잖아. 우리 조박사 난 딱 맞는 게 무당파. 같은 조씨. 권협 세고. 맞아. 같이 글 쓰고, 수필. 네. MC 같이 많이 봤고. 운동했고. 동생도 이제 여기 왔으니까 네. 많이 뭐 드시고요. 예. 우리 얘기하는 동안에 네. 이 동생은 막 호로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이수, 다음에 어 그래 해도 다 해도 다 어 와 깜짝 놀랐네. 이야 우리 동생 예, 예. 여기 오면 다음에 어디 가고 싶어요? 자 아, 여기로 와야 되겠네. 신미 놔두고 10경 어디 오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지 진짜? 10경 예. 10경에 탈락한 데도 가도 되고? 의미 좋은 데가 어디 있다 했어요, 섬. 여수는 365개의 생일섬이 있어. 어. 네. 그 초도가 세 번째라는 거짓말로 내 고향이라고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뻥쳤어. 1 제주 2 거제 3 초도다! 어. 거제도가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남해도 있고, 조금 내려서 울산이 아홉 번째. 네. 그런데 내가 건너가 싶은 섬은 아까 말해서 미안한데 자기가 나오고 자란 고향은 산책을 잊지 말았잖아요. 어 맞아요. 네 고향 어디라고? 초도. 초도 초도. 초도 초도. 정포가 아니고. 어, 정포. 그렇지 정포 정포가 아니고. 초도가 그 좋아요 초도가 아니라. 다음에 초도 가서 이거 이거. 청각. 청각. 위어. 톳. 그 다음에 삼삼면 섬에만 거의 있는 거북손 들어갔어요? 거북손, 그렇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맛있어. 고동은 뭐, 눈만 뜨면 있어. 고동 무침도 먹고. 그래서, 쌀하고 물만 있으면, 섬에서는 그냥 살아. 또 군소, 약. 군소 들어봤어, 군소. 군소. 껌해가지고 이렇게, 한 10분 내로 줄어들어, 삶으면. 한약재,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섬에서 그, 환경을 잘 모르는데, 대말, 군벗, 꽃찰, 막 이런 거에. 나 운 좋으면 꿀소라 전복도 있고 그래. 예. 그리고 이런 것은 많아. 이런 것은 엄청나 많아. 예. 야. 그냥 또 어울러. 예. 아, 여기, 여수는 또 어디 가고 싶어? 섬은 초도야. 초도. 그 다음에. 초도는 꼭 가야 되고. 오동도. 오동도도 안 가봤어. 가봤어, 가봤어. 어. 하계로 또 아니야 저기 보이는 어 다음에 오면 낭만보차 저 한번 데리고 와줘요. 낭만보차 낭만보차? 낭만보차 저 저기 낭만보차 하면 돼요. 있어 있어. 여수가 지금 코로나라서 그러지 1300만 400만이 와 1년에 와 엄청나게 많아지 진짜 많이 오네. 산 덮고 물 막다 보니까 인심 좋으니까 많이 와. 가끔 이제 한두 분씩 바가지 씌우고 오는데 우리 여수 시민 여러분 그런 분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여수를 이제 망치는 그러지. 그럼 안 되지. 예.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고. 예. 또. 고맙습니다. 예, 고맙죠. 예. 종성 박사 TV. 종성 박사 TV 정말로 멋지게 멋지게 화이팅. 화이팅.